안녕하세요, 박 시장입니다. 오늘도 개봉기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어디 다른 데 좀 갔다 오다가 서산을 갔는데 거기 이마트를 화장실을 들르러 갔다가 이 가짜폰 다섯 개를 예, 이 작은 거 두 개 이게 주주주 시리즈입니다. 예, 주주주 시리즈 세 개하고 이게 로디 글씨가 보여지는 건가 모르겠는데 로디라는 이 옛날 호피티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홈플러스를 들렸는데 이 킨더조이를 팔더라고요. 킨더조이가 이게 3개 세트인데 편의점에서는 제가 하나에 1,400원 파는 걸 봤거든요. 근데 홈플러스에서는 3개 해서 3,600원 그러니까 하나에 한 1,200원 정도 되는 거죠. 한 200원 정도 저렴하길래 원래 이거 제 취향은 별로 아닌데 일단 한번 사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먼저 보여드릴 거는 고르바초프 이 로디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처음에 뽑았을 때 미리 한번 열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모양은 이렇고 이거 아마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같아요. 이거 태엽식으로 움직이는 장난감인데 보면 조금만 아 귀엽죠. 이런 태엽 장난감입니다. 이게 보면은 바닥에 이렇게 튕겨주면 이렇게 자기가 또 다시 한번 튀어 오르면서 계속 움직이는 이게 지금 주주주 같은 경우에는 주주주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2,000원이었는데 이 로디는 2,5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500원이 조금 작은데도 불구하고 500원이 좀 비쌌는데 그만큼 더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더 뽑아가지고 이게 모양이 다르진 않고요 색깔이 다른 게 보시면은 이 컬러풀한 로디가 전부 8종이고 여러 가지 로디와 뭐 이게 뭐 외출하자인지 뭐 하여간 그런 식으로 써 있네요. 그래서 8가지 색깔의 로디가 랜덤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고 색깔만 다른.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뽑은 건 흰색. 흰색도 귀엽죠. 자, 흰색도 한번 열어볼까요? 구매를 했으니까 그래도 작동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아, 이 녀석 엄청 바쁜 녀석인데요, 이 녀석은? 완전 정신사나운 녀석이 하나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흰색. 자, 이렇게 로디 둘. 그리고 이 주주주. 이게 주주주 시리즈가 보면 잠들고 있는, 자고 있는 동물들 시리즈인데 이게 이 1탄인가 보네요. 제가 저번에 국정원에 갔을 때 하나 뽑아온 게 있는데 그때는 오랑우탄이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과연 뭐가 들었는지. 네. 바다표범입니다. 바다표범이 이 누워서 자는 모습의 바다표범이네요. 전 6종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번째 노란색 캡슐인데요. 뭐가 들었을지는 고릴라인데요. 고릴라 이 조립을 파트가 나눠져 있는 거네요. 아, 이 녀석이 초점이 잘 안 잡히네. 워낙 까만 녀석이라서 한번 껴볼까요? 아, 이게 포즈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네요. 휘어지는 부분의 모양이 딱 정해져 있어서. 망아지는 표정이 무탄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주주주 시리즈 세 가지는 당나귀, 고릴라, 그리고 바다표범 세 가지가 나왔고요. 그리고 로디 분홍색하고 흰색 이렇게 서산 이마트 그래서 구입한 이 화장실 이용하려고 들어갔다가 구입한 화장실 이용 비용입니다. 자, 이렇게 다섯 녀석 하고요. 자, 이 킨도조이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게 페레로로쉐 아시죠? 그 초콜릿 회사에서 만든 초콜릿인데 초콜릿하고 장난감하고 같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뭐 식품왕구에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요즘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 킨더조이 말고도 서프라이즈 에그라고 해가지고 장난감이 들어있는 이 달걀 모양의 초콜릿이 시리즈가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일단 모르겠어요. 제가 홈플러스 가서 본 거는 이 세 가지 이 킨도조이 한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다른 것도 뭐 어떤 게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 중간 녀석은 누가 이렇게 쪼물딱쪼물딱 벌써 했는지 많이 찌그러졌는데요. 자, 이게 원래 킨도조이는 남아용하고 여아용 보이와 걸 예, 포걸 해가지고 남아 여아용이 따로 나눠져 있거든요. 자, 한번 열어볼까요? 절반은 초콜릿이 들어있고요. 절반은 장난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면 킨도조이라고 써있는 부분에 장난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를 열어보면 분해하면 이쪽이 지금 초콜릿이 들은 부분이고요. 이쪽에 이게 초콜릿을 떠먹는 스푼 그리고 장난감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이 초콜릿을 일단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익숙한 모양이시죠? 이 페레로쉐라고 왜 그 발렌타인데이 때만 되면 나오는 초콜릿 광고에 있는 그런 초콜릿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 스푼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떠먹는 거죠. 이게 약간 부드러운 초콜릿이에요. 이게 보면 딱딱한 크런치 비슷하게 있으면서 안에 무슨 알갱이 같은 것도 있는데 과자인가 본데요. 크런치 과자 같은 게 있으면서 이게 화이트 초콜릿 같은 걸로 있어가지고 이걸 떠먹는 거더라고요. 자, 이거는 뭐 하여간 그런 거고요.
장난감이 뭐가 들었나 한번 볼까요? 아, 이것이 무엇일까요? 아, 이거. 이거가 아마 인형인데 서로 끌어안고 있던 인형 같은데요? 보시면 고양이도 있고 토끼도 있고 저기 이거 기니피그인가요? 뭐죠? 그리고 강아지들이네요. 지금 나온 게 강아지들인 것 같은데 강아지들의 애정 행각이네요 이거. 이번에는 똑같은 시리즈인데 토끼가 나왔네요. 예, 이거 시리즈가 되게 어떻게 이게 이어서 똑같은 시리즈가 나왔군요. 예, 토끼들이 사이좋게 토끼들이 또 한 쌍 나왔습니다. 이 녀석들도 재질은 플라스틱인데 겉은 모야털, 아 이 모야털이라고 그러면 그렇고 하여간 복실복실한 털이 붙어 있습니다. 이걸 보관까지 해야 되나요? 잘 읽고 보관하라는데요. 네, 이 사용설명서 있고요. 자. 이게 나왔군요. 이거 제가 다른 분 유튜브에서도 이거 나오는 거 많이 봤는데 이게 이게 그 무슨 중국의 놀인가 봐요. 그렇게 해서 이게 룰렛판 비슷한 건데 이걸 돌려가지고 나오는 패를 맞추는 건지 하여간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조립을 해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 요 끝에 화살표가 가리키는 스티커가 깔끔하게 안 붙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보니까 중국 전통 악기들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이게 뭐 북 같은 것도 있고 이거는 무슨 징 모양이고요. 이거는 가야금 비슷한데요. 이거는 비파 아니, 비파가 아니고 만돌림 비슷하게 생겼네. 이거는 알겠네. 이거 얼후 2호라고 그러죠? 이거는 알아. 이거는 단소 전통인데 이렇게 해서 중국 그 전통 악기들이 하나씩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같이 포함된 게 이런 카드가 있습니다. 보면 뒷면엔 서프라이즈 킨더 조이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앞에는 이 룰렛판하고 똑같은 문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뭐 띄워놓고 맞히는 것 같아요. 돌려서 맞히거나 돌려서 나오면 뭐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룰렛판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뽑은 게 로디 그리고 주주주 시리즈 그리고 킨더조이 해서 이렇게 아 오늘 제 카메라 상태가 자 이게 뭐 어차피 이런 랜덤 피규어나 가챠폰들이 그 나오는 제품들 퀄리티가 뭐 그렇게 뛰어난 제품들이 나오지는 않고요. 대부분 아기자기하고 작은 소품들, 작은 피규어들 위주니까 그냥 뭐 오며가며 보시면 재미삼아 한두 개씩 뽑아보시는 것도 나름 재밌을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